이제 시장이 시장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 좀 많아지고, 그러면 어딜 가나 바가지 요금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여행 채널 히철리즘에서는 베트남 여성 친구 두 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하는데요. 한 가게를 찾아 모둠전을 주문을 하는데 상인은 모둠전은 양이 적어서 3명이서 못 먹어. 하나 더 시켜야 해라며 추가 주문을 권했습니다. 먹어보고 더 시키겠다는 유튜버 히철리즘에게 상인은 15,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부족하다니까. 얼마 안 돼. 두 명이서 먹는 양이야 라며 거듭 추가 주문을 강요했습니다. 모둠전을 하나 주세요. 모둠전은 양이 3명이서 못 먹어. 뭐 하나 더 해야 돼.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이거 하나 먹고 시킬게요. 얼마 안 돼. 그래서 두 분이 와서 먹는 양이에요. 아, 저희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서. 네. 15,000원 가고 안 돼요. 양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경을 넣어요. 아, 먹고 또 시킬 거예요, 저희. 이게 15,000원이에요. 이거 15,000원. 이거 15,000원이지. 광장시장은 가격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일부 상인들은 이처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여론의 문맥이 쏟아지며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는 모둠전 바가지, 강매, 카드 거부 등으로 해당 가게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가격 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양도 저울에 달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가려고 하는 것도 본인들도 잘 알 텐데요. 바쁜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시자고 하는 거는 국밥을 하고 있는 데를 다 돌아다녀 보시면서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다 맛으로 평가하실 필요 없어요. 위생일 수도 있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일 수도 있고 어떤 특이한 것들. 잘 찾아보시면.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도 나서지 않는 부분을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의 경우 본인 고향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상인들에게 노하우 등을 알려주면 어떻게든 외지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어느 곳은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런 곳을 안 가야 정신 바짝 차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